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칼라 맨투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신축성이 좋은 다이마루 원단을 이용했고요. 시접은 모두 1cm 넣어줍니다. 패턴은 소매가 있는 세딘슬리브 패턴을 이용합니다. 저의 패턴 그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옷을 약간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옆선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 맨투맨은 앞부분에 V넥은 아니지만 V처럼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패턴을 살짝 잘라주었고 그 부분은 색상이 다른 원단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이건 소매인데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약간 슬림하게 옆을 깎아주었습니다. 칼라는 두 장을 재단해 줍니다. 저는 칼라를 조금 크게 재단해 주었습니다. 칼라 두 장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목둘레선 제외한 세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이 원단은 싱글 다이마루 원단이라 조금 끝이 안으로 오그라드는데 박음질을 하고 나서는 괜찮을 거예요. 칼라 두 장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목둘레선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저는 칼라를 조금 크게 재단해 주었습니다. 칼라는 앞부분에 V로 포인트 준 부분까지만 재단해 주었어요. 앞에 가운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V로 포인트 준 양쪽 가에까지만 가도록 재단해 주었습니다. 박음질이 끝난 칼라의 둥근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가위밥의 간격은 1.5에서 2cm 정도가 적당하며 가위밥을 넣어준 후에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 후에는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준 후에는 다림질에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뒤집어주고 다림질 해준 칼라의 가장자리에 한 번 더 박음질 해줍니다. 칼라의 가장자리를 박음질할 때는 칼라에서 0.5cm 정도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칼라 박음질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앞판인데요. 앞판에 요 V처럼 보이는 포인트를 넣어줄 거예요. 우선 V 포인트와 앞판을 한쪽만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칼라의 앞에는 다른 색 원단을 덧대어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우선 덧댄 원단과 앞판을 한쪽만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판에 요 V 표시된 부분의 시접을 최대한 끝까지 바짝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이 덧댄 원단을 뒤집어서 반대쪽 V 표시 부분과 또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앞부분에 포인트가 생기게 되고요. 요 박음질했던 시접은 잘라주시고 겉에서 한 번 더 박음질로 시접을 고정시켜줍니다. 다이마루 원단은 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버로는 굳이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 시접을 최대한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판에 V로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앞판과 등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앞판과 등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어깨선의 시접은 한쪽 방향으로 눕혀서 위에서 고정시켜주는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앞판과 등판이 연결되었고요. 이제 소매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소매 박음질 할 때
몸판의 옆선을 박음질 해주고 소매의 옆선도 미리 박음질을 해준 다음에 이 소매를 이 박음질 옆선 박음질된 소매를 몸판 쪽에 껴서 한꺼번에 박음질하는 방법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옆선을 박음질하지 않고 펼쳐진 상태로 박음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등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한 부분을 등판에 놓고 시접 방향 맞춰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 소매의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제 소매 박음질을 할 텐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침핀을 굉장히 여러 곳에 꽂아 두었어요. 소매의 진동둘레 모양과 몸판의 진동둘레 이 모양의 곡선의 각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지 않고 박음질을 하게 되면 간혹 소매의 이 진동둘레 길이가 좀 다르게 박음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와 몸판의 이 진동둘레 부분을 길이를 맞춰서 곡선 모양 또 시접 모양 다 맞춰서 여러 군데 고정을 시켜준 다음 박음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등판은 곡선 모양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박음질할 때는 원단이 찝히지 않도록 잘 살펴가면서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쪽 소매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몸판과 소매가 이어지면 영상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옆선을 박음질 할 텐데요. 이때는 소매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딱 접어주면 몸판의 옆선도 만나게 돼요. 이때 우리 소매와 몸판을 연결했던 진동둘레 박음질 선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는 스트라이프 원단으로 재단해 주었는데요. 저처럼 스트라이프 원단을 재단할 때는 이 줄무늬도 좀 맞춰서 재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앞판과 등판 재단할 때도 스트라이프 무늬에 맞춰서 재단해 주시면 완성품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소매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접어주게 되면 소매와 몸판의 옆선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옆선 박음질 할 때는 시침핀을 많이 꽂는 편은 아닌데 요 원단은 신축성이 있는 데다가 요 줄무늬를 맞춰주려고 시침핀을 여러 군데 꽂은 상태로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원단은 줄무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박음질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소매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소매단과 밑단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소매단의 원단을 안으로 1cm 접어준 다음 동그랗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오리 풀리는 원단은 꼭 오브록 해주셔야 됩니다. 밑단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줄 거고요. 앞판과 등판의 밑단을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주고 한 번에 이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소매단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한 번에 이어서 박음질 해줄 텐데 이렇게 놓고 하면 간혹 이 톱니 자국이 원단에 좀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얇은 원단일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단을 뒤집어서 안이 겉으로 나오게 놓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시접을 안쪽으로 가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바깥으로 접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접게 되면 톱니가 시접에 닿기 때문에 옷에 자국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로 이어진 원단을 박음질 할 때는 영상처럼 돌려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소매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줍니다. 그래서 양쪽 소매에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밑단 박음질인데요. 밑단은 앞판과 등판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한꺼번에 이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요거는 안에서 시접을 보면서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소매 박음질 할 때처럼 저는 이제 톱니 자국이 간혹 나는 경우가 있어서 원단을 겉에서 보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는 노루발의 그 폭을 보면서 박음질 해주시면 박음질이 일정하게 되고, 아니면 이 톱니 뚜껑 위에 이 자처럼 표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위치에 맞춰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올이 풀리지 않는 원단이라 오버록 없이 바로 박음질 해주었고요. 만약에 올이 풀리는 원단이라면 박음질 전에 오버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음질 후에 요 끝에 남은 시접들은 잘라주시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판에 칼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저는 칼날을 조금 크게 재단해 주었고요. 칼날의 가운데를 등판 가운데 맞추고, 그리고 요 앞에 V로 포인트 준 부분까지만 칼날을 넣어줄 거라 위치 맞춰서 고정시켜 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칼날의 가운데를 등판 가운데에 맞추고, 양쪽 끝을 앞에 V로 포인트 준 부분 끝에 맞춰서 시침핀으로 잘 고정시켜 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칼라 박음질이 끝났고요. 이제 칼라의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겉에서 한 번 더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 박음질 전에 만약 올이 풀리는 원단은 꼭 오버록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몸판의 시접과 칼라의 시접을 모두 몸판 쪽으로 눕힌 다음 칼라 밑에서부터 박음질을 시작해서 시접을 고정시켜줍니다. 박음질 시작은 어느 곳에서 하나 상관은 없는데, 시작과 끝날 때는 이 박음질이 조금 더 두꺼워지잖아요. 매듭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라 밑에서 박음질을 하셔야 그 매듭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에 V로 포인트 준 부분의 시접도 안으로 접어서 같이 박음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에 포인트가 있는 칼라 맨투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턴 구매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